이어서 7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보면 건축법령상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 등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도 변경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개의 용도군 표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9개 시설군 그리고 29개 용도군 이걸 짝지기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자산, 전문, 용교, 건축국 이걸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문 시설군, 그 밖 시설군 딱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설군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그런 용도 건축 뭐가 있는가? 자자 이렇게. 그다음에 산 운창 공예 참여자 이렇게. 그다음에 천방발 문문 종이관 그다음에 영 판운숙다 제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격여원호수야 그 다음에 근근 근린생활설이 1종 2종 있죠. 1종 2종 다만 다중생활설은 제해 1종으로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주건물 쓰고는 단독대 공동대인데 이걸 주주 업무 교군 그동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 이거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 밑에 있으면 하위 시설군이라고 그랬죠. 그래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한다.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갈 때는 뭐 받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허가 받고 올라가라고 했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라. 허가 용도면 허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라. 그리고 같은 위험성 정도가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필요 없다. 신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 변경해 주세요. 신청 의무는 있죠. 기재상 변경해 주세요라고 변경 신청 의무는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 건축법상 용도 변경 시 허가라든가 신고 이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이런 것들은 다 그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세종시는 특별자치장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가 8도에서는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용도 변경을 처리해 준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내에 군수 이네들이 용도 변경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시한테 가서 광역시한테 가서 뭐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는다든가 신고한다. 건축물 대장 기재상을 변경 시행한다. 이런 말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딱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그 건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바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바닥면적기가
백종부터 이상이로서 대수선 공사까지 수반되었다 라고 할 때는 용도병이 마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다만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00종부터 미만까지는 바로 사용검사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500종부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그 건이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일 때 용도 변경을 하려는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바로 용도 변경했다는 설계를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건축사에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용도 변경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장례시설을 숙박소로 용도한다. 여기 장례시설 이거죠. 장례시설을 숙박소로 용도한다. 이렇게 내려가네요. 내려갈 때 뭐하고 내려간다고 그랬습니까? 신고 내려간다고 그랬죠.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구청장한테 해야 되죠. 맞고요. 2번 의뢰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하네요. 여기 의뢰시설 있죠. 의뢰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갈 때 뭐 받으라고 했습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죠. 허가는 누구한테 합니까? 받아야 합니까? 구청장이죠. 맞습니다. 3번 공장을 업무실로 여기 공장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업무실로 용도한다.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뭐 한다? 신고. 누구한테? 바로 구청장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특별시장한테 갈 일 절대 없다. 구청장으로 바꾸시고 허가 아니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완전히 틀렸죠.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대상일 때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은 바닥면 적기가 500점대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5번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은 바닥면 적기가 100점대 이상이면서 대성공사까지 수반됐다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자, 72번. 이 지하층인데요. 건축법상, 건축법령상 지하층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하층은 뜻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지하층이란 건축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가중 높이가 틀렸습니다. 평균 높이 그래야 돼. 가중 높이가 아니고 평균 높이. 평균 높이가 그 해당 층 높이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그래야 되죠. 해당 층 높이예요. 층 높이인데 반자 높이 틀렸어요. 반자 높이를 지워버리고 층 높이의 3분의 1 틀렸죠. 2분의 1. 그래서 세 가지가 틀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2번 맞습니다. 모든 건축물, 건축물 용도가 이렇게 많죠. 건축물 용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건축물 용도와 무관하게 1번의 지하층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지하층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와 의무화 시켜놓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지하층의 면적. 이 지하층의 바닥면적 있잖아요. 그 바닥면적은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합니다. 연면적이 뭐냐?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지하층과 지상층이 하나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 바닥면적을 연면적을 함으로 당연히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 포함됩니다. 바닥면적. 그런데 용적률 산정령.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이렇게 산정하죠. 그래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용적률 산정 시 분자인 연면적에는 바로 네 가지 면적이 있다면 그 건축물 부분에서 빼주죠.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 용도 부분을 다 빼준다.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것은 제외를 해주죠. 그래서 4번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을 제한다. 맞죠. 지주 PP 제한다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층수를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건축물 층수에는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층 층수 산정할 때 시한다 이거하시고 층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하층은 지하고 지상층에 있는 층수로 산정하죠. 그때 지상층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축물 높이를 재고 그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층수 안정 방화주거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맞고요. 2번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맞고요. 3번 이 방화주거 안에서는 이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지정이 되어지는 것이 방화주거죠. 그래 이 방화주거에 들어가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곧 지붕 그리고 예벽 이런 것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걸 내화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죠. 내화 구조지 방화 구조가 틀렸습니다. 3번 방화 구조가 아니고 내화 구조 그거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이 방화주거 안에 공작물로서 간판, 강고판 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화재 불이 났다. 그때 불에 잘 타지 않는 석유 같은 재료, 이걸 불연재료를 하죠. 불연재료를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층수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승강기, 승용승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높이로서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요. 높이가, 건축 높이가 30m를 초과하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하나의 건축물에다 건축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되지 인접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번. 이 건축선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선. 이 건축선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고 있죠. 이때 건축상 도로하고 선 그 소요넓이가 일반적인 통행도로는 4m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소요넓이 이상인 그런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다면 그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1번에 끝에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틀렸죠. 대지를 하나 지으시고 도로 그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한다 이래야 맞다 하겠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소요넓이에 몸치는 도로 그러면 3m가 못 되는 도로죠. 그런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거 중심선으로부터 그다 중심선으로부터 각각의 대지 안으로 얼마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으로 하게 되는가 소요넓이의 2분의 1 그렇죠. 자 이렇게 건축상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이게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를 합시다. 즉 4m 이상인 도로예요. 이때 4m 이상의 도로하고 이 대지가 잡아있으면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요넓이에 몸치는 이 도로가 3m 합시다. 3m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대지가 있어 이렇게. 그때 이 3m인 도로가 있다면 이건 소요넓이에 몸치는 도로 합니다. 소요넓이에 몸치고 있는 도로다.
4m가 못 된다.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있다면 이 건축선 어떻게 결정나느냐? 바로 이 도로 중심선. 중심선은 어때요? 1.5m, 1.5m가 중심선이겠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바로 서요넓이. 서요넓이가 4m죠. 그것의 2분의 1. 그러면 여기까지 중심선 기준에서 2m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2m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1.5, 여기에서 또 0.5m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강제로 딱 정해지면 이 건축선과 관련해서 이 건축선은 이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라는 선이죠. 그죠? 이 대지 소유자가 자기가 대지 소유권자지만 이용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 제한. 그래서 지상에 따는 건축물도 여기다 담장도 축조하면 안 돼요. 이쪽에 따만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건축선은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표 아래 땅속으로는 지하층은 이 건축선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되죠. 이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이 대지면적 계산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대지면적 계산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대지면적 대비 건폐율 영역을 적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죠. 이 친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건축선을 적용할 때에요. 한쪽에는 경사지가 있다든가 경사지 아니면 하천이 있다든가 하천 아니면 철도가 있다든가 선로부지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다. 이게 서요넓이의 몸신은 2m밖에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대지가 있다. 뭐 이게 3m랄까 3m 이 4m가 볼 때는 3m짜리다. 이것이 서요넓이의 몸신 도로죠. 이때는 대지 안에 따 건축선을 정할 때에 이 도로 경사지라든가 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는 이 도로 경계선 이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물난선을 건축선으로 정하게 되겠냐. 서요넓이의 상당한 수평거리. 그러면 서요넓이가 4m죠. 그러니까 4m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정해야 되죠. 그리함으로써 여기서 1m가 더 들어오죠. 이때 이 건축선 이렇게 거지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른 건축물 건축도 담장물 축조도 해서는 안 되죠. 지표 아래 부분은 허용되지만 이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이 부분만 가지고 대지 면적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에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여기까지가 4.5m라 가정할까요? 4.5m 이하의 출입문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승인이 없는 구조로 해서 안 된다는 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4.5m 차가 오고 가다가 받아버리면 사고로 터지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기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때 도시역이 있고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는데 이 비도시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도시역에 한해서만 그 땅이 도시역이 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주변에 땅이 있어 이렇게. 이 도로폭이 서요넓이 이상인 4m 이상이라도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대지 안에 따 시가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을 심거해서 이때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대지 안에 따 지정 고시할 수 있어요. 비도시는 할 수 없고요. 이때 이 건축선이 대지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에 의하여 지정 고시가 되면 이 대지 소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라도 여기 있다는 지상에 따 건축물 건축 담장 축소는 안 되고 지표 아래 부분은 허용되지만 그거 알아주시고 4m까지만 후퇴해서 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시에서만 허용된다는 거 이때 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이 면적 이 면적을 다 포함해서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건축성과 도로 사이 있는 그 대지 부분도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건축선 대지 면적 산정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죠. 자, 74번. 2번은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맞고, 4번은 지표 아래 부분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어도 되죠. 넘어서는 아니 된다가 틀렸고, 넘어도 된다. 어디에서 넘어서 하는가? 지상. 지표 위에 부분은 넘어서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고 하시고, 5번. 바로 6m가 아니라 4m.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후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 후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할 건축물이 아닌 그렇게 됐죠.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 하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여 설계해라. 그래서 설계해 줬던 그 설계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설계를 설계 도서를 받아갔던 건축주가 건축 허가권자에게 처음부터 허가신 허가 받아왔고, 허가 받고 나서 아까 공장을 제한 나머지는 2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공정 3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죠. 착수기간을. 그때 착공에 들어갈 때는 착공신고서를 내고 그게 수리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설계자에게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만이 착공신고가 수리됩니다. 그때 그 대상 하면 그 중요한 것들은 좀 떠올라야 돼요. 3층 이상인 거, 그리고 자, 목구조는 3층이지만 목구조가 아니면 2층, 2층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 나무집이죠. 3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이때 내지 설계 대상이 되죠. 이때 목구조로 만드는 건축물의 경우는 그것이 2층이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내지 설계를 할 필요가 없겠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내지 설계 대상이 되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높이가 13m 이상이라든가, 13m 이상. 그 다음에 처마 높이.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것. 9m 이상.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기둥. 이렇게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m 이상인 것. 이것을 꼭 암기해야 돼요. 건축 높이가 13m 이상. 처마가 9m,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m. 이걸 암기할 때 9처 10기 이렇게 암기하세요. 9처 10기. 그 사람 키높이가 상당히 크다. 높이, 키높이 사람을 의연화시켜서 13m 이상인데 그 구조 9처 10기가 있다. 9명의 처하고 10명의 기생이 있다. 이렇게 9처 10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이 8가지가 있죠. 주택법상이 아니라 건축법령상 주택은 8가지 있죠. 단독택 4가지. 아까 했죠. 공동택 4가지. 이 다 내지 설계 대상이 된다. 이것과 하시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대지 않는 그런 보차양 등이 A벽의 중성부터 3m 이상 돌출됐다. 그것도 내지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적 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도 내지 설계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75번 아닌 거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죠. 3번은 높이가 11m 아니라 13m, 차높이가 7m가 아니라 9m,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9m가 아니라 10m.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고 나머지 그걸 수정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76번 건축법령상 건축 있는 대지 최소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연결 오른 게 돼 있죠.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는
협소하게 분할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돼지 분할 때 이렇게 자를 때게 마음대로 조그만하게 자르지 못하도록 규제하죠. 이때 그 돼지가 주거지역에 있다 그러면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이 네 가지가 아닌 기타 지역이 있다면 기타 지역, 나머지 지역, 그런 지역이 있다면 60. 이 수치를 달달다 외우셔야 돼요. 주, 상, 공, 녹지에서 6, 1호, 1호, 206. 뒤에는 공, 제곱미터, 몸집에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70이 아니라 60. 2번 150 맞고 상업적. 3번 공업적은 100이 아니라 150. 4번 녹적은 300이 아니라 200. 5번 주상공 녹이 아닌 적은 60.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77번. 건축법령상 가로개별 건축 높이 제한과 1조 등호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 틀린 거. 1조 등호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을 약자로 1조공 규정 하겠는데요.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했다 체크. 동지를 기준해서 9시부터 15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계속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느냐? 2시간이죠. 그래서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그래 틀렸고, 1번 지문에서 알아볼 것은 허가권자 아까 공부했는데, 허가권자는 자기 지역에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개를 하는데요. 가로경 내 건축물 형태에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알으시고, 2번 이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기억하시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는 정복 방향을 기준해서 조회한다는 것, 정복 방향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 3번 이 규모가 완전히 적은 소형은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소형이 뭐냐? 2층 이하로서 동시효권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 조례가 정에 따라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4번 이 공동체를 건축할 때 주로 그 땅이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이라면 채광 등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이것은 공개공지인데요.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 옳은 거. 자, 1번 보시면 이 공개공지의 공개공간을 확보할 때 면적, 얼마를 확보하도록 되었느냐? 그 대지 면적의 10%인 법에서 조례가 저만큼 내놓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틀렸습니다.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15%가 아니라 10% 이하 이렇게.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으니까 수정해서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초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건 맞습니다. 연간 60일은 봐주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일반 우리 시민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바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이런 문화행사, 판초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2번. 공경지나 공경관의 확보 대상지역. 이 확보 대상지역을 달달달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암기할 때 약자로 1조, 그 다음에 준조,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사업지라는 것은 중심, 일반, 유통, 그린 사업지 말이죠. 여기가 바로 확보 대상 용도지입니다. 이걸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바로 2번 일반 공업적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공업적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그 지자체장인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이 이 지역에도 공경지를 확보해서 내놔야 됩니다라고 지정 공간 지역이 있어요. 산업단지 내 그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에서도 지정 공고를 해놓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읽어만 두시고 이걸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이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이 공경지를 제공할 때 그 대지 면적을 10% 이하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때
그 대지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 적용 면적이 확보됐다면 그 적용 면적하고 따로 공개공지 면적을 확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지 안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 적용까지 해서 내놨다면 그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대지 안에 매장문화재 보존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들어있다면 그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개공지 공개공간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쉼터가 가능하도록 긴 의자 같은 것들 또 필요티 구조로 설치해서 내놔도 됩니다. 맞고요. 4번 이 공개공지를 설치 제공했던 그 대지 내 건축주 있잖아요. 그 자에게는 인센티브 줍니다. 우리 국회에서 건축법을 만들 때에는 바로 그 인센티브 줄 때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건폐율 용량을 높이자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에게 위임합니다. 이때 위임받았던 대통령령에서 완화를 해주게 될 때 그 완화 정도는 1.2배까지 그 용도 중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두 가지만 건폐율은 빼버리고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1.2배까지 완화를 허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1.5배가 아니라 1.2배로 수정하시고 1.5배가 아니라 1.2배 완화했다 체크하고 1.2배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이 아니에요. 건폐율을 지워버리고 바로 용적률 이렇게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자를 1.2배까지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이래야 합니다. 5번 이 공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은 바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바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을 전제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 농산물 유통수는 설치해서 설치 대상을 지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운수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큰 숙박시설, 정교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 대상이지만 그러나 바로 유락시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번 유락시설만 X치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유락시설 때문에 틀렸습니다. 유락시설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자, 79번. 이 79번은 건축법령상 특별건축액이다 틀린 거 얘기되어 있죠. 1번은 뜻입니다. 특별건축액은 바로 그 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기술 향상도 도모하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해보자 하여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인데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완화 적용한다든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고 통합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일부 규정 적용 배제 완화 적용 통합 적용. 그래서 완화란 말 대신에 강화가 나오면 틀리겠습니다. 맞죠? 이런 특별 건축은 법적으로 누가 제하냐? 국토교통부하고 시도서만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고요. 2번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하였다. 그러면 그 장소의 용도적이 지정된 번호냐? 용도적 지정과 변경은 간주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특별 건축을 지정 변경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거 본다.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다가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하고 4번을 잘 비교해 두셔야 되고 이 특별 건축객은 현재 조만간 엄청난 건축물을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구 단지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때에 좀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자 해서 거기에 따라 특별 건축을 지정하죠. 이런 특별 건축객은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쭉 맞아요. 4번 그러나 이 개발을 다른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 막아놓고 있는 땅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권자라도 그 개발 장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 조치에 따라 바로 지정되어 있는 개발 장구역 있죠. 개발 장구역 그리고 그 산지관리법상 지정되는 보전산지 그 다음에 도로법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
그 다음에 그 도시 공원 및 녹지 않은 품질에 따라 그 형성되어 있는 자연공원. 이런 장소는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업법 따라 지정되어 있는 자연공원. 미안해요. 자연공업법 따라 지정되어 있는 자연공원. 이런 데 따는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4번 좀 잘 봐두시고, 특히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과거에는 지정 못했었는데 지정을 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미리 국방부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세 가지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을 통합 적용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미술작품 설치 규정, 부설청 설치 규정, 공원 설치 규정 세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80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내용 중 틀린 글이 되어 있죠. 바로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에 보면 이 건축위원회의 조정과 조정 재정 대상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의 분쟁, 이건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이 위원회에서 조정 재정해 줄 수 있는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의 분쟁, 이것은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재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 앞에 있는 것만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이 건축 분쟁이 발생할 때에 조정 재정 신청해서 이혼했다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6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과 관계의 전문가, 그리고 인근 주민과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 간의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 위원회에서 관할사항으로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마지막에 틀렸다.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은 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소해야 되죠. 5번은 오타가 나왔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통짜가 아니라 통짜를 동짜로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다. 이렇게 좀 수정하십시오. 통일이 아니라 동일.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리고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다. 시도 시군구에 있는 거 아니다. 2번. 이 조정과 재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서를 이혼했다 낼 때 사건 당사정 1인상이 되면 조정신청이라고 하고 합의로 되면 재정신청이라 합니다. 3번. 이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3명이다 이렇게 쓰시고, 재정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이때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시에 들어가면 60인의 절차를 완료해서 제시하고요. 재정위원회에서는 바로 120인의 절차를 완료해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수치를 좀 잘 받으시고, 이때 조정하고 재정은 조정의 수가 적고 재정의 수가 크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하기 고려하는 것들은 전문기관의 진단시험 감정 의뢰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그 부담비를 정하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에서 정한 필드로 사건 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상 집행벌인 이행 강제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 부과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일반 건축이 됩니다. 이런 위반자가 발각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죠. 그래서 잡아다가 바로 형벌로서
뭐 징역을, 벌금을 뭐 이렇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형벌로서 위반된 행위가 한 번 걸리면 한 번 처벌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위반된 자가 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으면 그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위반자에게 허가권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시정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걸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때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자면 그 시정명령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바로 집행벌 일정인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해요. 이때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어요. 아까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살려면 벌금 부과받아서 바로 부과해서 냈다 하더라도 징역 선고받아서 법원 그 감옥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도로 이행강제금은 부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없다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을 하죠. 이것도 위반된 행위가 한 건 있으면 한 번밖에 부과 못합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 원칙이니까 해서 한 번 위반된 행위가 있으면 한 번밖에 부과 못해요. 그걸 설령 부과받아서 냈다 해도 별개로 이행강제금 부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해되십시오. 4번 글이 틀렸고요. 1번에서 알아둘 것은 누가 부과하는가, 허가권자와 부과권자다. 누구에게 위반 건축물 건축죄 1차적으로 시정해드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한다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이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때 건축법상 네 가지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건축허가 규정, 건축신고 규정,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그 건축물의 지방세법에 따른 일정부터는 시가표준에 있다가 시가표준의 50%에 있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산정했던 금액이 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천만 원에 100%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위반했을 때, 용적률을 위반하면 그것을 90%,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면 그것을 80%, 그 다음에 신고율을 위반하면 그것을 70%, 이렇게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나오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건축법상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산체의 조례 수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금액을 바로 2분의 1까지 감액해서 부과하게 된다는 거 알아십시오. 60제곱미터 이하고 주거용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 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이행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미납상태다 그러면 그것은 위반자는 꼭 납부를 해야 되고 허가권은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82번 볼까요? 건축법상 건축증하고 82-1번 결합건축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82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증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 건축증 인가받은 건축증 구역이 있다. 이 건축협정 구역에서는요, 건축법상 네 가지 규정, 주차법상 하나, 그 다음에 하수법상 하나, 이것들을 바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바로 통합 적용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규정을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는데 뭐냐, 대지안의 적용 규정 하나, 대지와 도로환경 규정, 지하층 설치, 건폐율, 주차법상 부호설 주차장 설치, 하수법에 따른 개나수 처리설 설치정, 이런 것들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정구역을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1번하고 4번 지문을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딱 해놓으세요. 이 건축정은 지구단위 개구라든가 또는 주거환경 개선 정비관에서 전치지역에서 정비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특별법들은 전치에서 건축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건축협정이든 리모델링 협정이든 뭐 대수용 협정이든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당초 체결할 때는 바로 그 소유자 등 전원 합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반수가 틀렸죠.
그 건축 협정을 체결한다. 그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체결된 입증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전원, 거기다 똥합치고, 1번에 과반수에 똥합쳐서 바꿔치면 돼요. 과반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전원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바꿔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3번 지문, 건축증 체결 가능적인 장소 구역에서 둘리상호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라도 그한 명인 토지 소유자는 혼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대지하고 우리가 바로 맞벽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맞벽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가도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맞벽 건축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게 됐는데 둘이 삐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폐지하면 건물을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삐져가지고 이걸 폐지하자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크겠죠. 건물을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야, 맞벽 건축에 협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착공신고해서 건축공사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다면 20년 지나야 폐지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맞벽 건축은 20년 가야 된다. 그때 맞벽에다 똥을 합쳐요. 맞벽이 몇 자입니까? 두 자니까 20년 가야 된다. 10년 틀렸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거하고 82-1번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결합 건축 처음에 나온데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그릇이 있죠. 결합 건축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두 대지 간의 용적률을 결합 건축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 결합 건축이 딱 나오면은 무엇을 결합하느냐? 두 대지의 용적률. 하나의 대지의 용적률이 1000%, 또 하나의 대지의 용적률이 1000%면 이 2000제곱, 2000%를 가지고 서로 결합해서 건축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의 1200, 하나의 800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용적률은 몇 자입니까? 세 자죠. 그래서 결합 건축을 하게 됐다면 그 결합 건축 협정 유지가는 용적률이 세 자니까 30년 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맞벽 건축하자 해서 건축증이 이루어졌다면 20년 가야 폐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결합 건축은 용적률을 결합했으니까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합 건축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이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두 대지 간의 용적률을 결합해야 하는 것이 결합 건축이라고 했죠. 그두 대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가 100m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200m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때 두 대지 사이에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면 12m 도로 넘겨가지고 그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 12m 이상의 도로 둘러싸였다면 그 안에 있는 두 대지 간에만 결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용적률이란 말을 또 체크하시고요. 2번은요, 맞습니다. 결합 건축은 법에서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인정해요.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또 특별건축구역, 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이런 데쭉 읽어두시고 2번 지역만 가능합니다. 또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게 한 정규구역 이런 데서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결합건축 대상 지역의 상업지역에 여러분이 두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지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같은 사람이도 결합건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4번은 40년이 아니라 30년이다. 이거. 5번. 자, 이 결합건축을 해가지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래, 폐지하려고 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틀렸어요. 그래, 아까 건축정에서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을 비교라고 그랬죠. 이 지문하고 결합건축에 5번 지문까지 세 개를 잘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전원동의가 필요하고 그때는 허가권자한테 폐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폐지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 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하게 된다는 것. 자, 5번에 가반수가 아니라 전원, 가반수가 그 말치고 전원이. 그 다음 이제 83번. 이 83번은 주택법상 내용이죠.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면 다세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과 지하층 제하고 말이죠. 660m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하면요. 초과했다 떠넘치고 초과하면 연립주택이죠. 그래서 그것은 연립주택의 뜻입니다. 다세대는 이하죠. 이하. 이하일 때만 다세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두시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굼택의 뜻 아주 중요하죠. 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생활 주택인데 굼택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등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고 하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민영주택한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1호 일상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무조건 85층 대한 주택을 말하고 비수도권은 바로 도시역에서는 85층 대야지만 도시역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종 대야까지를 굼택규모 이하 주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꼭 머릿속에 떠들어 하시고 그리고 83번에 4번 주택법령상 공동택 세 가지다. 기숙사는 안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 아파트 뜻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보시면 84번하고 84-1번은 비교를 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를 듣는데요. 자, 주택법령상 세대구용 공동택은요. 바로 건설해서 만들 수 있고 신규로 건설해서 만들 수 있고 기존 공동택을 세대구용 공동택 설치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 기준하고 건설 기준은 다르다. 건설할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을 받아서 건설하게 되고요. 설치는 기존 주택의 그 세대운영 공동 설치는 공동택 관리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허가 받은 받고 신고 마쳐서 바로 세대운영 공동택 설치하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84번 건설 기준의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1번 세대운영 공동택 뜻인데 가다 보면 그 한 세대를 말이죠. 한 세대를 여러 개로 구분하죠. 그때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소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이 틀렸죠. 없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야 되고 2번 맞습니다. 2번, 3번, 4번은 건설기준. 거기다 써놓으세요. 2번, 3번, 4번은 건설기준이죠. 그래서 맞고요. 3번 맞고 4번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세대분양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세대분양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5번 이 두째째 보면 세대분양 공동택 세대수 이것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거 꼭 봐두십시오. 이제 84-1번 이걸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이 기존의 공동택을 세대운용 공동택 설치할 때 기준 이거하고 아까 건설 기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때 설치 기준은 1번, 2번, 3번, 4번을 특히 유념하되 1번하고 3번하고 4번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요. 세대운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섰는가? 10분의 1. 기존의 그 공동택 단지 안에 1000세대가 있었다고 하면 1000세대 중 세대 분양 공동택 설치할 때는 그것의 10분의 1을 넘어서 안 돼요. 그러면 1000세대가 있다면 몇 세대까지만 세대 분양 공동택 설치할 수 있냐? 100세대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안 됩니다. 그때 그 단지에 10동 있어. 101동, 102동, 103동 쭉 10동 있는데 한 동마다 다 1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1동에 100세대 사람이 다 세대 분양 공동택 설치해버렸다 그러면 101동에서 끝나버리겠죠. 다른 동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1동 앞에는 주차장이 복잡해지겠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각 동별로도 규제해버립니다. 각 동에 그 세대에서 아까 100세대라면 100세대의 바로 얼마를 넘어서 안 되냐? 3번을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입니다. 4번은 맞아요.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10분의 1로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4번은 맞습니다. 세대 분양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번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1번 이 세대 분양 공동택을 설치할 때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그것도 줄 거예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욕실, 별도 욕실, 별도 부엌, 구분 출입물 설치할 것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십시오. 그래 아무튼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